나 저 소준이 방에 좀 들렸다 갈 거야. 나도 오빠한테 이런 방이나 하나 내달라 그럴까? 이렇게 함부로 꺼내 먹다가 대표님한테 걸리면은 그 똥파리보다 더 심한 소리 들으실 텐데. 뭐? 여기 있습니다. 똥파리보다 더 심한 소리만 했단 말이야. 응?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요? 너 나 아는 척 하지 말랬지. 그래도 회장님이신데 제가 쌩 까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? 뭐라고 이놈이. 아니 아니 저 밖에서 망보겠습니다. 망보겠습니다. 아이고 이새 저런 놈을 갖다. 그래도 쟤만 하나에 없어. 내가 어깨 아프다 그러면 어깨도 주물러주고. 아니 뭐야? 아니 저놈이 미리 어깨를 주물러? 제 체대 나와서 그 카이로프락틱인가 뭔가 그거 배워서 노골노골 잘해. 노골노골? 질투해 오빠? 질투는 무슨. 아, 내 적반놈한테 굴릴 게 뭐 있다고 질투를.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나이. 오빠 쟤한테 나이 꿀리잖아. 나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연륜이 있잖아. 허리 좋아서 연륜이지. 주름 지글지글 맨날 방구 뿡뿡 미워 죽겠어. 똥파리는 또 무슨 소리야? 나 결심했어. 무슨 결심? 최서영 새엄마 되기로. 나 걔 새엄마 돼서 나한테 똥파리라는 거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두 번씩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 거야 내가. 아이고 걔는 뚫린 입이라고 나온 대로 짓거리는 애야. 신경 쓰지 말어. 내가 오늘 밤 맛있는 거 사줄게. 밥으로 때울라 그러지 마. 나 같은 연계가 오빠 같은 할배랑 결혼한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지. 왜 맨날 구렁이 담 넘어? 아니 나 같은 할배랑 뭐하러 그런 걸 하려고 그래. 밥 사줘 옷 사줘. 아 그럼 됐지 뭐 귀찮게 그딴 걸 해. 나 딴 남자 찾아 결혼한다. 땡! 땡! 내가 오빠 딸이야? 딸보다 귀한 뭐라고? 안 들려. 보청기 해줘. 내가 무슨 할망구야? 다 들었어. 여친.